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초등부 김진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년부 조성윤 학생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방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샬롬. 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렇게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한 3주간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 모두가 시간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또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이 예배 가운데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저기는 이제 증인을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특히 건널목이나 아니면은 저 어디야 지하철 여기 나오는 그런 곳에 많이 이런 것이 달려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은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고 가거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은 종종 저렇게 어디 몇 시에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증인을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가끔씩 보곤 해요. 이게 왜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을까요?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본 목격자가 없어서 둘 중 하나가 사고를 낸 사람 혹은 사고를 당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을 달아놓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냐면은 운전하는 분은 신호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정말 안전운전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갑자기 막 훅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신호도 안 지키고 부딪혀버리고서는 차가 100% 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운전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는 정말 그 어떤 차가 신호도 안 지키고 속도도 안 지키고 막 가다가 초록불에 길 건너는 사람을 치웠을 때 그건 100% 운전한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 줄 사람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럴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예요? 법정, 법정에서 가장 힘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질적인 증거도 있지만 증인이 아주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 말 한마디, 내가 그때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정말 그 재판이 역전되고 또 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변호사, 피해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증인을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세요? 그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증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증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증언할 증인을 찾고 계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증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증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쵸, 분명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그쵸, 무덤에 묻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보세요. 어우, 제자들은 다들 놀란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 분명히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을 봤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령인가? 혹시 뭐지? 귀신인가? 이렇게 두렵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못 자국난 손과 발 그리고 찔린 상처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얘들아,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봐봐. 몸을 가지고 있고 그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났던 상처들도 분명히 이렇게 내 몸에 지니고 있잖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제서야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몇몇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기기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면 저 사람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영으로만 계셨다면, 영혼으로만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생선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이렇게 먹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그죠? 아멘. 육신 그대로.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자국난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생선을 직접 드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신이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도 만져보게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신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화면에 글자 보여요? 자, 글자 보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실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후에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그죠? 그들 입장,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 하고 그 사람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지도자들, 또 특히 그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척 이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무척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는 것이 진짠데, 진실인데도 이것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이것을 전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과 족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방방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 또 바리새파들과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숨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해야만 한다. 나는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너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갈 거야. 너 사형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해야 한다 라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아니 2020년을 사는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왜 따라야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느 한 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야 할 교훈, 실천해야 할 모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죠? 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020년 10월, 12월 13일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아니요.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누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가 되었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갔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배드릴 때 또 어떨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죠? 또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또 많은 그 빌라도라는 그 우리가 그 뭐죠? 사도신경할 때 나오는 빌라도.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라고 얘기해버렸어. 선포해버렸잖아.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잡은 사람들처럼 병사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자격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알아보고 실천해 보기로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 물론 여러분은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생각만큼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친구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가 과연 이렇게 설득해서 꼭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만 그 전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냐? 물론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 성경 말씀, 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친구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전하고, 아,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고요, 제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 하나님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설득해야 돼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증인은 어때요? 그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부담 가지고서는 너 꼭 교회 나와. 교회 나와야 그 전도한 거니까 교회 나와. 이게 이런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래요. 그저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이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증인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우리의 경험을,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느낀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은혜와 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자임을, 그리하여 그 전하는 말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우리의 말을 듣는, 우리의 전도의 말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속속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증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의 합당한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또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 담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정말 곤란함에 처해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사명도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